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캠핑장으로 몰려 캠핑장 예약이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숲에서만 하는 캠핑이 아니라 물가 바로 앞에서 캠핑할 수 있다는 그곳 혹시 찾고 계셨나요? 사스쿼치 주립공원에 있는 캠핑장이 아닌 오프로드를 통해 갈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크릿한 캠핑장을 만나보세요. 소개하는 캠핑장은 전기, 샤워 시설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륜 구동의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스케이드 페닌슬라 캠프그라운드. 10km가 넘는 비포장도로를 달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캐스케이드 페닌슬라 캠프그라운드에 도착한 순간 오프로드의 악몽은 잊혀질 정도로 경관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11시부터 콰이어타임이 시작되지만 청년층의 방문이 많아 주말 저녁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캐스케이드 페닌슬라 캠프그라운드는 2020년 5월 24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주소는 해리슨 레이크에서 레이크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 후 이스트 해리슨 포레스트 서비스 로드 비포장 도로를 11km 운전하시면 됩니다. 베어크릭 캠프그라운드. 베어크릭 캠프그라운드는 캐스케이드 페닌슬라 캠프그라운드에서 해리슨 레이크를 따라 3km를 더 운전하시면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총 40개의 산림 사이트와 해변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 녹은 차가운 물이 흐르는 작은 크기의 폭포가 바로 옆에 있어 베어크릭 캠프그라운드 주변의 물이 매우 차갑습니다. 작은 폭포로 인하여 여름 캠핑의 정점을 찍어줍니다. 베어크릭 캠프그라운드는 주로 조용한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곳으로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캠핑장입니다. 주소는 해리슨 레이크에서 레이크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 후 이스트 해리슨 포레스트 서비스 로드 비포장 도로를 14km 정도 운전하시면 됩니다. 꽃번 비치 캠프그라운드. 많은 이들이 1시간 반의 오프로드의 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하고 있는 캠핑장입니다. 현재 꽃번 비치 캠프그라운드는 예약을 받지 않고 선착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번 비치 캠프그라운드는 캐스케이드 페닌슬라 캠프그라운드에서 해리슨 레이크를 따라 9km를 더 운전하시면 방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주로 젊은 층의 방문이 잦은 곳이므로 밤에 시끄러운 편입니다. 조용한 캠핑 여행을 원한다면 꽃번 비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꽃번에 대한 사이트 맵은 없으며 결제는 현금으로 진행되오니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길은 해리슨 레이크에서 레이크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 후 이스트 해리슨 포레스트 서비스 로드 비포장 도로를 20km를 운전하시면 됩니다.